내가 이제 모델이네. 제가 옛날에 이 머리를 잘 했거든요. 연세 어떻게 되세요? 70. 60들? 70. 50들? 50들이에요? 52년생. 72? 말도 안 돼. 진짜요? 화장 진하게 하셨나 보다. 아, 오늘 여기 온다고 처음 조금 발랐어요. 화장을 하세요? 저 화장 안 해요. 엄청 젊어 보이시는데. 촬영할 때 너무 비기 싫으면 안 돼요. 사진도 잘 안 찍어요. 파마를 언제 하셨어요? 한 4월? 3월? 3, 4월 달. 지금 감고 그냥 오신 거예요? 아니면? 트리트먼트까지 하고 아무것도 안 했죠. 뭐 해봤자 이 머리인데 뭐. 평소 드라이는? 드라이 하면은 더 날린데 뭐. 가을까지만 해도 머리가 이렇지 않았거든요. 파마가 탄 것 같아요. 파마가 탄 것 같아요. 클리닉도 받다가 말고 아트간에 뭐 판시들도 먹어보고 머리에 좋다는 건 다 신경을 쓰고 했는데 머릿결을 좀 좋아지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 커트 스타일을 조금만? 둘 다 부탁합니다. 바로 머리 자르면 안 돼요. 연하를 1차적으로 본 다음에 머리를 자르고 파마를 하셔야 돼요. 어디서 오셨어요? 수지요. 아, 이번 용이 유람하고 왔어요. 유람하고 왔어요. 유람. 유람선 타고? 얼마나 그냥 진짜 많이 변했는지. 핏빛도 원에 뿌리셔야 돼요. 먼저 좀 진하게 먼저 단백질을 채워놔야 됩니다. 많이 뿌리셔도 돼요. 이거 한번 뿌릴 때마다 5분씩 추가해요. 많이 뿌려도 됩니다. 연어 보고 잘라야 돼. 스타일이 안 나와. 강한 머리. 좋아요. 머리 좀 단단해졌어. 약을 우리 기존이랑 좀 다르게 바르셔야 돼요. 손상모를 먼저 끝에다가 발라줘야 돼요. 이 머리는 피치 약한 걸로 모발 끝에다가 먼저 발라주세요. 손상모로 보통 우리 뿌리부터 발랐잖아. 이 머리는 끝에부터 발라주셔야 돼요. 먼저. 왜? 손상이 심한 머리는 너무 건강모를 한꺼번에 들어가면 머리가 데미지가 더 있어요. 머릿결도 좋아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5분 정도 있다 경과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더 강한 약을 덧방하는 거죠. 그래야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깊이 갈 수 있어! 커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분 커트 이 머리에서 파마해도 느낌 안 나와요. 커트를 동그진 스타일 리프코스로 잘라주셔야 됩니다. 제 머리에 기대 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성당 식구들한테 이걸 다 자랑을 해서 지금은 웨이브보다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다 맡기려고 왔으니까. 제 영상 많이 보세요? 너무너무 보죠. 아, 그래요? 진짜 너무 보고 또 보고 알림까지 다 해서 놀라운데. 정말요? 그럼 어떡해. 반반 1대1로 쓸 겁니다. 빗질하고 안 풀어졌죠? 그러면 뿌리 약 바르고 끝에다가 한 번 더 발라줘야 됩니다. 뒤에는 강해요. pH가 낮은 거는 보통 안 돼. 이거 연어 다 됐지? 뿌리만 바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져주시면 돼요. 연어를 빨리 봐야지. 여기도 연어 다 됐지? 뿌리만 발라서 끝에는 닦아내고 됐어 이제. 이쁘게 할 거야! 할 수 있어! 제 영상보다 실제로 보니까 귀엽죠? 진짜 잘생기셨어요. 더 혼자서 그 머리 하시는 거. 아, 셀프! 웬일이야! 이거 셀프도 보셨어요? 네. 머릿결 위주로 좋아지게. 이 모발은 아무리 좋은 크림이라도 잠깐이야. 한번 감잖아요. 그냥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아니에요? 맞아. 커트를 하시는 것도 사람마다 다르게 딱 과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지금 완전 납작해요. 디스크랜치 많이 주잖아. 더 이상해요. 두 장 튀어나온데 옥시피탈포 밑에다가 중심을 주시고 위에는 안 잘라주셔야 돼요. 여기다 볼륨 쌓고 여기 살리고 싶으면 이제 파마나 드라이를 하셔야 됩니다. 이분은 알려주셔야 돼요. 동호생 영상 보고 똑같이 해주세요. 이분은 될 수가 없어. 두성이 워낙 납작하고 지금 머릿결도 안 좋은데 이렇게 좀 긴 시간 동안 손님을 먼저 이해를 시키셔야 됩니다. 이는 모발이고 해서 그리고 나서 시술에 들어가셔야 돼요. 손상이 심해요.
약한 약으로도 있을 건데 안에 건강목 섞어서 하셔야 돼요. 테스트 보는 방법은 닦아내고 살짝만 찍을까요? 이렇게. 오, 연화 됐죠? 된 거예요. 끝난 거 이제. 약을 가볍게 닦아내고 파마 풀렸죠? 이때 바로 삼성 폼젝 안 하고 PPT 원액을 뿌려주세요. 머리가 좀 늘어지잖아. PPT 뿌려서 단단하게 한 다음에 삼성 폼젝가 도포하셔야 됩니다. 바로 삼성 폼젝 하지 말고 손을 만져주면서 침투되게 살짝 이렇게 부드럽게. 지금 PPT만 뿌린 거예요. 부드럽게 살짝 이렇게. PPT 뿌리니까 머리가 단단해졌어. 이렇게 삼성폼 잘 발라도. 이번 삼성폼제는 샴푸실에서 가볍게만 하시면 돼요. 연어 다 됐어. 동물촌 샴푸하는 거. 아들이 해주는 거 같지 뭐. 아들이 해주는 거 같지. 아들. 응. 이뻐요. 귀여워요? 응, 귀여워. 진짜. 귀여워, 귀여워. 이분은 뿌리에다가 하면 안 되고 끝에다가 조금만 하시면 돼요. 됐어요. 여기 있죠? 손에 발라서 끝에만 발라주세요. 뿌리 가까이 하면 안 돼. 더 주고. pH 밸런스 맞추는 거야. 5.5잖아. 가장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요. 30분 있으면 좋긴 좋은데 그 외부터 안 나와요. 지금은 한 2, 3분만 있다가 해보셔도 돼요. 2, 3분만 있다가. 벌써 좋아졌어. 즉각적으로 바로 효과 있습니다. 단단해지는. 즉각적으로 효과 있어요. 어때요? 많이 안 그래? 안녕하세요, 동우님이에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딩동댕. 아, 미인씨구나. 미인씨네요. 머리 피니까 얼굴이 이뻐 보여. 너무 납작해요. 납작한데 짧으면 보세요. 너무 짧아. 볼륨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해요. 옷 비슷할 법까지는 짧게 자르고 여기는 좀 감싸야 되는데 그래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와요. 디스코네션을 좀 약하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두장이 튀어나왔죠? 1cm 밑에 딱 뜨셔야 돼요. 단 4cm 길이 되게 다 자를 거예요. 파마할 거니까 그냥 레이저가 더 좋아요. 가위보다. 성당 가서 머리 한다고 얘기하셨나 보다. 주위에서. 안 보다가 내 머리 보면은 들어가서 또 올 거. 올라왔으면 좋겠다. 응. 이분은 대신 파마할 거니까 커트는 블런트 아니고 포인트 커트 하셔야 돼요. 포인트 커트. 포인트 커트. 연화하고 커트만 한 모습이에요. 연화한 포트 한 모습. 100% 안 합니다. 뿌리는 자체 곱슬이죠. 살려주셔야 돼, 이렇게. 그때만 손상모를 한 다음에 건강모를 살짝만 컷터치해서 이렇게. 여기서 웨이브 들어가면 더 뒤집어져. 납작하지? 웨이브 있으면 안 돼. 그냥 볼륨만 이렇게 살짝살짝 하셔야 돼, 지금. 혹시 핏달품 이때는 다 매직으로 펴줘야 돼. 펴주고 여기는 볼륨만 있게, 볼륨만, 볼륨만 있게. 라인은 딱 빼고, 여기는 애교 빼고. 여기는 반바퀴, 반바퀴, 여기는 C컬. 막상 여기서 머리 해보니까 어떠세요? 좋죠. 부시죠. 아, 괜찮아요? 머리가 이렇게 달라졌는데. 벌써 고객님은 60% 많이 들었대요. 아까 핀 거 순간부터. 60% 많이 들었대요. 그러면 제가 20%에다가 동생 귀여움이 90%까지. 100%는 안 돼요. 지금 뿌리 살리는 거는 우리가 뿌리에다가 볼륨 매직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뿌리 볼륨 매직. 각도 90도 들고 볼륨 매직 돌려서 내 가슴까지 뿌리에다 볼륨을 주세요. 뜨거우세요? 불편한 데 계세요? 없어요. 머리를 두드려줘야 돼요. 집중하게. 아우, 뜯어주면 잡아주면 머리가 집중이 됩니다. 힘들죠? 지금 이 시간이 힘들. 저는 너무 재밌는데? 원래 예약 날짜는 내년 4월이요. 너무 기다리다 지쳐서 링겔 맞으러 간다 그래서 내 문자를 기다렸대. 지쳐서 링겔 맞으러 간대. 지쳐서 그리고 링겔 맞고 정신 차리고 내일 다시 영상을 본대요.
또 어떻게 빨리 말해야지. 살려도 느낌이 안 나. 워낙 납작해서 짧고. 그럼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강하게 2단 볼륨 주셔야 돼. 다시 1단 볼륨 주고 다시 여기 한 번 더 오셔야 돼요. 인위적으로 만드셔야 돼.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볼륨을 주셔야 돼. 어쩔 수 없이 네이프가 너무 납작하신 분은 1단 볼륨은 안 돼. 약간 강하게 어쩔 수 없이 살리셔야 돼. 2단 볼륨. 그럼 아까보다는 어때요? 조금 더 나아요. 더 이상은 욕심. 고객님은 머릿결 좋아진 걸 만족한다고. 그렇지. 그 정도만 생각해야지 뭐든지 가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일단 머리가 길이가 머릿결 좋아지고 컷도 이쁘게 쳐주면 돼요. 그럼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셔도요 한 달 지나면 느낌이 더 나아요. 1cm 빼놓으세요. 라인 길 보이잖아. 라인 1cm 이렇게 빼놓으셔야 돼요. 아이롱 볼륨 매직처럼 천천히 둘, 셋, 넷, 딱 깔짝깔짝. 오케이. 다시 이제 연결. 뜸. 볼륨만 있게. 이렇게. 여기는 볼륨만 있게. 자, 머릿결 좋아지게 볼륨만 있게. 볼륨만 있게. 두 번. 볼륨만 있게 3cm에서 바닥을 보세요.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마셔도 돼요. 이쁘게 나왔으면 좋겠다. 머릿결 좋아지. 이쁘다. 여기는 한 바퀴 1cm 뜹니다. 130도 확인하고 뿌리 살렸죠? 천천히 하세요. 오다가 5cm에서 자 5cm에서 딱 꺾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근데 여기서 웨이브를 원한다 그래도 뿌리부터 말면 굴곡이져요. 모발 끝 한 바퀴에서 한 바퀴 반만 하셔야 돼요. 뿌리는 약간 3에서 5cm를 띄워주셔야 돼요. 뿌리부터 와인딩하면 되게 이상해. 귀여워. 120도 한 바퀴 조금 넘어도 상관없어요. 하나 셋 넷 다섯 오케이 셋 넷 다 1 올리기. 머리도 좋아요. 뜸 많이 주면 안 돼. 손상이 돼서 뜰 땐 앞쪽으로 이렇게 빼시. 여기 시컬인데 좀 강한 시컬이죠. 여기 웨이브 주면 안 돼. 강한 시컬. 강한 시컬 주고 나서 반바퀴 주고 나서 이제 땅을 봐야 돼요. 그리고 중간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 중간 천천히. 에바 머릿결 만져봐요. 부드럽지? 이렇게 머릿결 좋아지게 주는 거예요. 볼륨 주고 웨이브 없이 3cm에서 바닥을 보고 시컬 볼륨만 주세요. 바닥을 봅니다. 천천히 C컬 이렇게 넘어가게. 이 방법은 할 줄 알아도 모든 머리는 다 이쁘게 나요. C컬판 볼륨 매직. 아이롱 볼륨 매직. 웨이브 넣으면 안 돼요. 그냥 보세요. 바닥을 보고 땅을 내리면 돼요. 천천히 이렇게. 그럼 중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웨이브는 넣을 수 없어요. 여기가 웨이브 들어가면 다 삐쳐. 납작해서 뒤집어져요. 납작하면 천천히 올라오세요. 천천히 올라오고 올라오고 모발 끝 3cm에서 다 반바퀴 깔짝깔짝. 자 하나 둘 셋 넷 딱 깔짝깔짝. 자 좋죠? 여기서 그냥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자연스럽게 연결. 왜냐면 여기 납작한 머리가 어설프게 컬이 들어가면 안 돼요. 더 이상해요. 지금 이 정도만 하셔야 돼요. 찌라고 120도 모발끝 3cm에서 줍니다. 각도를 드는 만큼 많이 살아요. 보통 사람 다 그렇게 해서 납작해서 웨이브를 들어간다 생각을 해요. 안 예뻐요. 다 뻗치고 그냥 볼륨 매직이 나. 근데 이분은 볼륨 매직 하기는 좀 너무 지금 그렇잖아. 그래서 그냥 아이롱 볼륨품만 하고 나서 끝에만 다시 한번 연결. 나
말이고 주면은 쫙 풀리는 거예요. 아, 어떡해. 근데 그거는 배웠어요. 하나, 둘, 셋, 쉬었다가. 앞머리도. 하나, 둘, 셋, 쭉 내리고. 오, 누구한테 배웠어요? 동호세 같아요. 아, 그러시더라고요. 어때, 그렇게 하니까? 좋더라고요. 진짜 드라이 잘 돼.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더 잘 보네? 신기하네. 아침에 오신 분이 제 영상을 다 봤대요. 아, 나도 다 봤어요. 안 한 게 없어요. 다 봤어요. 남자들 것도 보고. 잠 안 오니까. 어떡해. 나이 먹어서. 잠 안 오니까 그거 틀어놓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시잖아. 네. 기대에 못 미친 게 없었어요. 처음에는 어머 이런 물을 어떻게 해? 이러고 보면은 나중에 보면 기가 막힌 거야 진짜. 아 진짜 어쩜 그렇게 센. 또 어떤 머리가 또 괜찮았냐면요. 저 좋으니까. 이거 안 올라가. 이거 안 올라가. 내가 무거워서. 그냥 무거워서 안 올라가. 무거워 진짜야. 올라가잖아. 왜 그래요? 60kg 넘어가면 안 돼? 60kg 넘어가요? 아 그럼 60kg 안 되는데 왜? 60kg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면 안 올라가. 여기는 AF는 뚱뚱하니까 좀 차분하게 같이 오셔야 돼요. 이렇게 둥글러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피면 뻗어요. 매직, 볼륨 매직 중간을 하셔야 됩니다. 다친 대로 오셔야 돼요. 이렇게 한번 라운드 주고 똑같이 같이 이렇게 늘으셔야 돼요. 약간 라운드 주면서 이렇게 약간 라운드 주면서 오셔야 돼요. 그럼 중앙은 그냥 이렇게 나와요. 연결. 자 보세요. 천천히 굴러주면서 이렇게. 라운드 주면서 이렇게 오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라운드 주면서. 이렇게. 그럼 중앙이 딱 이렇게 나와 있다 보시면. 사람보다 훨씬 더 재밌어 가발보다. 할 수 있어? 비포 애프터를 딱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를 딱 올리는 거야. 그러면 이 동네에서 딴 데 가서 망친 머리가 무조건 있어. 시퍼했던 데는 다시 매직기로 가볍게 있죠. 한번 잡아주세요. 머리가 소세기 원래는 180도인데 이번엔 그냥 150도로 연결하셔도 돼요. 180도로 연결하지 말고 그냥 살짝 150도로 여기만 결 방향만 이렇게 여기만 결 방향 뿌리죠, 먼저. 중앙 많이 한다고 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적게 하셔야 돼요. 1차 중화했습니다. 중화는 4분, 4분. 자, 머리카락 만져. 다르네. 어? 네, 달라요? 벌써 머리 달라요? 머릿결이 달라요. 그래요? 이렇게 샴푸를 해도 만지면은 머리가 막 이상한 거야. 에센스 안 발랐어요. 에센스 발랐어요. 머리 말려주셔야 돼요.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그리고 돌리면서 많이 살아요. 뒤집어서. 왜냐면 그 아까 너무 강한 머리에서 웨이브를 너무 강하게 들어가면 더 지저분합니다. 지금은 좀 볼륨만 있어요. 어떠세요? 좋아요. 괜찮죠? 네. 부드럽죠? 입잖아요. 응? 이쁘잖아요. 말리면 말리기만 해도. 제가 이쁘다고요? 내 머리가 이뻐요. 아 그래? 잘 어울리잖아. 이게 안 들어갔댔어요. 손이 너무 이뻐요 머리. 뚱뚱한 데만 슬림하게. 여기는 네프는 매직을 핀 이유를 알겠죠? 이렇게 차분하게 되죠. 말면 안 돼. 매직, 볼륨 매직 중간으로 살짝살짝 모양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 좋아요. 아 느낌 있다. 다음은 좀 무거운 데만 튕기는 거예요. 손을 대면 대수록 더 이뻐. 신기하다.
살짝 건주고 한 바퀴 반바퀴 C컬 모양이 나오셔야 됩니다. 파마로 그냥 마는 게 아니고 생각해서 디자인을 해보니까 너무 이뻐서 얄미워. 아니 어쩌고 이 사자 머리가 이렇게 됐냐. 이거 바랬거든요. 머리 감고 드라이만 하는 거. 털기만 하는 거? 털기만 하셔도 돼요. 예. 원래 좀 보람은 있다. 그쵸? 아니요, 너무 행복했어요. 왜? 너무 행복했어요. 올 때부터 내 머리가 어떻게 변할까. 아. 그걸 얼마나 상상했는데. 어때요? 지금 상상한 거보다 어때요? 더 좋아. 개만족이에요. 진짜? 개만족? 아니지? 잠깐. 개만족. 아, 대. 어우, 나 깜짝 놀랐어. 개만족? 개만족? 개만족이 있나?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 나도 역시 그 동영상하고 똑같이 처음하고 끝이 이렇게 다른 거야. 아, 그래? 달라? 많이 다르지. 많이 달라? 네. 한번 봐봐요. 지금 깎고 나서 그냥 털기만 하고 레센스 발라서 한번 봐봐요. 지금 많이 달라? 이 느낌 보여드려도 돼요. 많이 다른가? 네. 드라이 하나도 없이 그 말리기만 이 느낌 나와요. 나 그거 봐야겠다. 달라요 근데? 해주세요. 그래. 그러려고. 수영쌤 어때? 많이 달라. 그래? 집에서 내가 편안하게 감고 드라이만 하면 되죠. 그래요? 드라이 안 해도 이런 느낌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말리기만 하세요. 말린다니까. 오. 말리기만 해도. 오 대박. 그래? 난 머리 집중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어. 이쁜지 안 이쁜지. 처음부터 이뻤던 것 같은데? 처음 머리 지금. 아 다르구나. 몰라. 처음 머리 왜 이렇게 됐었구나. 웬일이야. 에센스 마지막 두 번. 감고 나서 한 번 바르고 마지막은 두 번 발라주셔야 돼요. 왜냐면 미세하게 까칠까칠한 게 남아 있어요. 이 에센스가 그걸 잡아줍니다. 일반 파마에서 이렇게 사온 것 같아. 근데 아쉽게도 염색 샴푸를 하게 되면 파마가 안 나옵니다.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뿌리는 많이 안 되겠지만 뿌리 영양제하고 동호샘 약으로 다 한 다음에 뿌리 살려서 이 머리를 자칫 뿌리부터 와인딩이 들어가면 굴곡이 있어서 안 이뻐요. 뿌리 살려서 한 바퀴만 마셔야 돼. 한 바퀴만. 볼륨만 있게. 티파니는 어때 느낌? 처음보다 느낌 완전 다르죠? 충분히 편하실 것 같은데? 호흡이요. 오케이. 디자인 한번 내볼게요. 제 영상에서 한 60%만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 정도. 일단 60%요? 더 나올 것 같은데. 드라이 하나도 안 한 거예요. 말리기 무신 느낌 나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볼게요. 어떠세요? 예, 괜찮죠? 네, 슬림하죠? 드라이 하나도 없이 굴린 걸 삽니다, 이렇게. 아까 그 사자 같은 머리가 없죠? 이제 깎고 나서 손질을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 잘해요, 저. 잘하는데 안 돼갖고 얼마나 열받는 거야. 머리 나는 이렇게 많이 안 만지거든, 그냥. 툭툭 털어서 지금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예쁘십니다, 지금도. 좋아요. 하나, 둘, 셋. 예쁘시다. 네, 안녕히 계세요. 괜찮아요? 너무 예쁘세요. 차 어딨죠?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세요. 인사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